국민수타 우병우 민정수석이 오늘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. 그리고 그 이유를 보더라도 비서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자기가 신속히 대응할 문제가 있다. 이건 서열상으로 보더라도 민정수석이 신속히 대응할 업무는 없습니다. 모르죠. 신속히 대응할 업무가 미르재단 케이스포스 수사 방해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양해해달라 했는데 우리는 양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호 우상호 우시들이라 자꾸 민정수석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제안한 동행 명령 발부를 의결해 줄 것을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. 아울러서 위원장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.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무수석을 역임했습니다. 국회에서 저도 원내대표를 세 번째 맡고 있습니다. 저도 그러했지만은 전임 비서실장들은 국회 국정감사나 또는 운영위에 출석을 할 때는 반드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께 사전에 인사차 방문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.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무수석할 때 비서실장과 저를 방문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. 그런데 전임 이병기 비서실장도 똑같이 했습니다. 우리 후배 의원님들에게 혹시 원내대표가 됐을 때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말씀하는 거예요. 왜 이원종 비서실장은 이것을 하지 않는지 이원종 비서실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까? 이게 비서실장의 자의적 판단입니까? 혹은 대통령께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시한 겁니까? 이것을 이 원장님의 경험과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한번 해명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께 물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.